제가 노래 끝날 무렵에 잘 봅니다. 어느 분이 가장 먼저 치셨나 항상 보고 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끝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에 오늘 들으신 곡 또 저희 클라비스에서 연주해 주시는 분들 일요일부터 수요일은 피아니스트, 목금은 보컬리스트, 금요일 10시는 재즈 하모니카, 토요일은 재즈 클라리넷 이렇게 9시에는 그분들이 또 11시에는 제가 전해드리고 있고 주말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4타임의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 또 여러분들이 골라서 들어주시는 또 골라서 찾아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월요일이고 평일인데 불구하고 또 찾아주셔가지고 월말에 매상이 조금 껄쩍지근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또 매상 채워져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곡은 혹시 아까 신청곡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마지막 곡 어떤 걸로 네, 뭘로 싸우시는 거야? 아, 둘이 싸운다고? 네. 아, 네. 두 분이 키가 작으신데 뭐 싸우면 키 큰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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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싸우지 마시고, 네. 음력으로, 네. 부정 전까지만 싸우시는 거예요. 아, 저는 매일 11시,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12시. 유튜브 쌀마. 쌀마. 네네. 저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빠를. 네. 네. 농담이에요. 네.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세 분 중에는 성격 좋은 순서는 언니, 오빠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오늘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저 살짝 뒤끝 장려 있어요. 네네. 마지막 곡은 제가 준비한 곡으로 그럼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제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이은미 씨의 노래 애인 있어요. 제가 리메이크 했는데 이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설 전이라 다들 엄청 바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31일날 또 아시안컵 그 축구가 1시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클라비스에서도 네 상영하니까 네 여러분 네 응원하러 오십시오. 31일 1시에 저희 클라비스는 3시까지 하니까 영업시간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마 8시 반에는 일본전이 있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전도 그 음악 틀어드리는 중간중간 화면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새로운 음력 설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슴 속으로 생각하는 일,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일, 또 말하는 대로 술술 풀리시는 그런 값진 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다음번 구정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와인풀이 일주일 동안 행사하니까 그때도 오셔서 노래도 참여하시고 와인도 네. 어디 저기 외국 나가세요? 왜요? 인사말이 너무 네네. 그래, 네. 여기는 제 무대이기 때문에 제가 꼴리는 대로 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조금 길어도 제가 저희 오시는 손님들의 대부분은 매주 오시거나 2, 3일 만에 한 번씩 오시는 손님보다는 1년에 두세 번 오시는 단골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또 언제 찾아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하고 내려갑니다. 제가 사장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 덕분에 장사를 잘했다는 감사의 뜻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 곡은 네이버에서 여러분 김대리 이렇게 치시면 제 타이틀곡들 그대 다시 같은 마음 이런 곡들 나오는데요. 벅스나 멜론에서 많이 들어주십시오.
저 김대리도 또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애인 있어요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살 그때부터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가수이고 지금도 그녀처럼 열심히 힘내가 되는 노래입니다. 멤버도 불렀어요. 애인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